지금부터 올류 카니발 오토 윈도우 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운전석 같은 경우는 오토 다운, 업, 오토가 있어서 원터치로 창문이 내려가고요. 원터치로 또한 창문이 내려갑니다. 그러나 조수석과 후열 같은 경우는 이런 오토 기능이 사양이 이제 빠져 있고요. 수출 차량에 한해서는 전 좌석이 오토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차량의 사용자들을 위해서 오토 기능을 구현을 했고요. 보신 것처럼 조수석과 후열도 2단으로 업 오토 그리고 다운 오토가 먹을 수 있도록 스위치 구성도 메커니즘도 다 구현을 하였습니다. 전 좌석 오토 윈도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수석 거를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제 윈도우 닫아 있고요. 오토 다운. 네. 다음은 오토 업을 해보겠습니다. 오토 업. 네. 구현이 되고요. 후열 우측 오토 다운. 다시 오토 업을 해보겠습니다. 오토 업. 다시 한번요. 오토 다운. 소리 들리시죠? 오토 업. 예, 여기 스위치가 1단, 2단, 1단, 2단 먹게 되어 있습니다. 본 보드를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PCB 보드하고 이 스위치 메카를 바꿔줄 수 있는 모듈부로 파트를 두 가지를 이제 교체하면 되고요. 장착 시간은 약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